일상에서는 이제 조금 아주 직접적으로 가벼운 주제지만 자주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점 잡혔다 이러면 우선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지기도 하죠. 그리고 약점을 자꾸 건드리는 분들과는 가까이 지내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로 인해서 공격받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면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약점인 때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약점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사람의 약점이 그거야. 이 순간은 그 사람이 미운 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믿고 싫은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아, 그건 그 사람의 약점이지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오롯하게 사랑하면서 오롯하게 포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이미 그 부분은 미운 상태거든요. 아, 그 사람은 좀 말이 거칠어. 아, 좀 부드럽게 말하지.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아, 근데 나머지는 다 좋아. 가능할까요? 이미 약점을 봤다는 건 미움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점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랑해 라고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 명이면 만 명, 백만 명이면 백만 명,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도 각자 다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고 경전에 제일 크게 남기신 게 부처님이죠. 아, 나는 이렇게 여성들이 찾아와서 내가 수행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물론 이제 집중하진 않으셨지만 아, 찾아왔다는 걸 알았다, 인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건 내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스와미 라마께서는 뭐라 그러셨을까요? 히말라야 성자들의 삶에 보면 약점만 처음부터 끝까지 두꺼운 책인데요. 쫙 말씀을 하세요. 난 이래서 부족했고 난 저래서 부족했고 난 이런 면도 있었고 부끄럽지만 난 또 이런 면도 있었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아, 약이 안 깨가지고 계속 화품을 하네요. 죄송해요. 많은 성자들이 책에 당신의 약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약점이 있다면 그거를 오픈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 내 성격이 왜곡됐다거나 남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이거나 의심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항상 우위에 서야 된다거나 나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레이드를 나누는데 그 기준이 돈이나 외모나 명예나 학식이나 이런 거였다거나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내 약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이 약점을 얘기하는 동안 내가 나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약점도 느끼게 돼요. 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뭐 이런저런 면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아, 나의 시각에서 상대방을 훅 이해하게 돼요. 한순간 훅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아, 자기의 약점이라고 미안하다고 부끄럽다고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새 나오는 그 부분을 그래 저 사람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잘못을 못 고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못 고칠 뿐이지 라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움은 없겠죠. 이해의 마음으로 덮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 약점에 대해서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되고 더 거칠게 표현하게 되고 그걸 더 가리면서 더 우아한 척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냄새나는 오물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약점의 한 부분만 얘기해요. 이거 진짜 위험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다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약점을 얘기하는 내가 마음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순수해 보이기도 해서 그걸 즐기기도 해요. 그런데, 바트, 그런데 가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쪽 면은 가리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프라이드고 내 스페셜리즘이기 때문에 누군가 너 그거 프라이드야. 너 그거 아이, 잉글리시는 역시 어려워요. 스페셜리즘이야라고 얘기하면 확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화를 내지 않으면 등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Dangerous라고 안 하고 단 거죠? 제 영어를 진짜 못 외워서 단어를 못 외우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너 박사 맞아? 이렇게 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 박사라고 꼭 영어를 잘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하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영어를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마치 그 물과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네? 뜻을 알아들어도 단어를 발음도 잘안 되고 뉴욕을 갔어요. 하다못해 땡큐도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오케이 너는 고맙습니다 모르잖아? 그래 우리 쌤쌤 퉁치자. 제가 이렇게 아주 당당해요. 이게 저의 약점이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예 안 돼. 그리고 저는 딴 거에 더 이제 집중해요. 그 어학은 한국말 배워라 배워라. 진짜 한국말 배우잖아요. 외국분들이 저한테 메시지 보낼 때 페이스북으로 한국말로 보내요. 그들이 한국말을 공부하면 되죠. 제가 영어가 안 되면. 왜 굳이 영어를 하려고 할까요? 뭐 저는 그런 주의예요. 이게 약점에 대해서 조금 쿨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약점이니까 노력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그게 약하지? 근데 아, 주변이 좀 불편하면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약점에 대해서 온전히 다 오픈하고 있는지 어느 한 부분을 가리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지를 꼭 봐야 될것 같아요. 덮고 아닌 척하면서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건 컴플렉스거나 트라우마거나 조금 아주 깊이 있는 상처일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건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바보한테 바보라 그러면 진짜 화가 나지만 바보가 아닌 사람한테 바보라 그러면 화안 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상대방의 약점을 볼때 나는 나의 약점을 보는가? 라고 한 번쯤은 나에게로 잣대를 돌려서 본다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겠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운 점도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좀 약점은 무조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기본이 됩니다 하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2분 집중명.